술 먹고 이 약 먹어도 되나? 즐겁게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진통제를 찾는데 잠깐! 너 뭐 먹는 거야? 들어봐, 술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거 알지? 근데 숙취 없앤다고 진통제 잘못 먹으면 조져지는 것도 간땡이라는 걸 알아? 술과 상극인 진통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핀인데 코로나 때 풍기까지 생겼던 그 약 맞아. 이 성분은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진통 해열제 역할을 하지만 술 마시고 복용하면 간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치명적인 간 손상을 일으키게 돼. 그럼 숙취로 생긴 두통은 어떻게 해결할까? 물을 마시자. 알코올에 탈수가 심해지면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 두통 외에도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있으면 설탕을 제외한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아. 식약처 피셜로는 바나나, 오이, 무, 콩나물, 꿀도 숙취에 좋다고 함. 아,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애초에 숙취가 없도록 적당히 마시자. 알았지? 이상 끝.